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스핀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반도체, 투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앞두고 한 2에서 3% 상승세지만 SK하이닉스는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5장 네, 흐름 좀 봐주세요. 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참말을 응원단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시장의 응원단장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아침 일찍 갭상승, 상승 출발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가 지금 현재 2812선을 안착시키면서 점핑 양봉, 근데 양봉은 아니라 오늘 음봉이지만 그래도 점핑으로 인해 가지고 전 고점에 2800선의 매물을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현선물 모두 다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또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장입니다. 자,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잠깐 쉬어주고 있지만 추세전 이상 없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어제에 이어가지고 지지캔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역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대응주의 외국인들 기관에 이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도 약세장이 아직 이어지고 있으나 자, 5일선 정배열의 안착형 캔들, 다시 말해서 양장 중에는요. 그래도 바디 캔들이 0.8 이상 좀 나오는 자리이 뿐만 아니라 하락 추세를 멈추고 5일선에 안착했던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금 현재 전체 시적인 시장에 있어가지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의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알테오젠과 그리고 HLB가 강세 흐름 그리고 에코프로의 형제가 오늘 오전장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영망치의 음봉과 영망치 양 음봉이 나옴으로써 오늘의 이 코스닥의 영망치 양봉 윗꼬리를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7월 2일 화요일 날 이 깊은 음봉이 나오자마자 가슴이 출렁 내려앉았고요. 그 다음날 잉태형 캔들이 만들어지자마자 아, 그래도 다행인데 여기서 행보만 해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오늘 그래도 점핑의 영망치 양봉은 그래도 살아났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이제 예견이 가능한 섹터별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잡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 2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하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도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으로 잠시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섹터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들스민에서는 현재 5장 흐름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뭐 반도체 요 섹터 잠시 말씀 주셨지만 실적 테마 1등이 반도체 소재고요. 2등이 CXL이고 세 번째가 낸드입니다. 그리고 4등이 반도체 장비고 5등이 폴더블폰 6등이 반도체 부품 이러다 보니까 네. 반도체 섹터가 5장 핫하네 이게 느끼게 하거든요. 그거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거죠? 네. 1번은?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앵커님이 연예 척하면 턱입니다. 이제 자 말 그대로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고 네. 그에 관련돼 있는 이 코스닥의 소부장 종목들이 번갈아가면서 밸류체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오늘 저점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종목과 그리고 연일 상승을 보였던 HBM 쪽은 오늘 하루 쉬어주고 자, 그 뒤를 잇는 자, CXL과 낸드 쪽 그리고 반도체 전통적인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은 역시 이제 이 HBM 쪽에 너무 쏠려 있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자 작년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에 적자를 냈었던 D램 관련된 종목들의 장비 회사들이 하반기에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2분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날 거라는 여러 이야기가 많죠. 자 그걸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역시 수급을 통해 가지고 증명되는 오늘 첫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종목 원익 IP센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시면 딱
보시면 딱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도에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올해 하반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나와서 75억 흑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2분기, 1분기 마이너스 267억에 2분기 마이너스 94억으로 전 분기 대비 64%의 적자를 축소시키면서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견되고 있는 원익 IPS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정배열 초입이 잡히면서 자 점수가 정말 좋습니다. 89점이 잡힌다는 것은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도 정배열의 단기적 정고점의 자리 자, 6월 19일 날 역망치 음봉을 잡아먹는 60일선 골드크로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원익 IPS를 꼭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수 첫날이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2개월에서 거의 3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고 이제 저점에서 짝꿍댕이 패턴, 다시 말해서 전저점을 터닝하는 오늘의 21선 골드크로스가 이제 만들어졌다. 전저점이 바닥이 완전히 이제 탈출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참 좋습니다. 이 종목은 뭐 올해 작년에 조금 이제 역성장을 했지만 올해 대규모의 턴 어라운드가 되는 대표적인 어널링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36%의 성장을 하고 있는 670억의 컨센서스가 나온 이오테크닉스가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널링 회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야,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있죠. 그 머리카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박는 아주 미세 레이저 회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우량한 회사고요. 삼성전자의 거의 독점으로 우리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8년간의 동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외국계 장비에 의존했었던 고성능 레이저 장비를 지난해부터 국산화하기 시작했고 성공을 시킴으로써 작년부터 올해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가 두 번째 오늘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오테크닉스도 호실적으로 분류가 네. 되는 거고 원익 IPS는 분할 매수 첫날이다라고 하면서 추세가 좀 잡히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별 초입입니다. 예, 네. 그 기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다음 섹터는 뭘 봐야지 의미가 있을까요? 이데일리 스핀에서요. 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요. 오전장에 자율주행 쪽으로 오늘 세게 좀 잡혔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 테슬라발 이 훈풍으로 인해 가지고 밸류체인이 하나 둘씩 생기는데 자, 이 테슬라의 이 훈풍이 이어지는 이 분위기가 뭐냐면 2차 전지 쪽에 이 판매 호조뿐만 아니라 FSD뿐만 아니라 여러 이 그 밸류체인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8월 8일 날 로봇 택시의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재료가 이제 이 다가오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스스로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 놓고 그에 관련돼 있는 두 가지 종목을 어느 관점으로 좀 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소개 좀 시켜 드리면 밸류 관점으로는 현대 오토 에버를 여러분들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에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현대차 내에 입지가 향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프리미엄 차종의 중심으로 이 차량의 증가함으로써 순정 제품이 내비게이션, ADAS, 커넥티드 서비스를 비중 확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자율주행 쪽의 밸류 관점으로 우량한 회사는 현대 오토 에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라이콤입니다. 자,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 종목이고요. 그에 관련돼 있는 재료 쪽 부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에서는 나홀로 우상향 패턴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종목으로는 유일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예전에는 다른 종목들이 좀 탄력 있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라이콤이 자율주행에서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라이코모 말 그대로 라이다 핵심 부품 생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되 여러분들은 이 항상 사고 팔고로 좀 번갈아 가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까지는 라이콤 좀 들고 가고 싶다. 다음 달까지 좀 들고 가고 싶다. 저점 매수 5일선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현대 오토 에버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종 상위를 말씀하셨지만 거의 밸류업 관련주,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도 해당이 되는데 네, 이 섹터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우리나라의 정석 시장, 다시 말해서 이제는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보죠?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PBR, PER뿐만 아니라 유보율, 부채 여러 가지 사항을 보는데 자, 이 예전에는 좀 이 시가총액 예전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트레이딩, 다시 말해서 재료에 좀 더 민감한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와 오늘 어제와 오늘 연속적인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쪽이 증권, 보험 그리고 생명, 은행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증권 쪽에 이 키움 증권을 여러분 이야기 드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키움 증권 여러분들 계좌에 키움 증권 하나 없으신 분 얻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1등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밸류 정책에 따른 수익 기대뿐만 아니라 2분기 어닝 그리고 3분기 자, 올해 전체적인 영업 밸류 자체가 고속 성장. 다시 말해 작년에 일회성 비용 좀 많이 나갔었죠. 어떤 사태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올해 이제 작년에 영업 이익이 5,646억입니다. 근데 올해 자, 전체적인 밸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81% 성장한 1조 200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전배열 초입의 전고점의 매물을 먹는 자리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제일 가파르게 날 수 있는 증권 종목 중에서 넘버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움 증권은 종가뿐만 아니라 내일 5일선 음봉 공략까지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제도 좀 말씀드리고 며칠 전도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밸류업이라 그러면 주주 환원 정책에 제일 앞선 회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 중에서는 메리츠 금융 주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2년, 3년째 우상향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박스권 들어가서 2개월씩이 되면 다시 올라가고 지금 15조이지만 지금 유보율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20조도 충분하지 않을까 연말에는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83,000원에 오늘은 외국계에는 살짝 매도가 나와도요. 오늘 양봉을 지키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 한도를 자, 2조 1000억을 확대함으로써 다음으로서 2024년 실적 개선과 더불어 매입 자사주 정책 금액 증가를 통해 가지고 또 현물 배당 증가 예상이 따르는 종목의 메인 지주사에서는 메인 종목 키움 증권사에는 키움 증권 그리고 지주 종목으로는 지주사 종목으로는 메리츠 금융 지주를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은 이 밸류업 정책에 있어 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담아야 되는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 하나증권의 안용준 선임 연구원이 나와서 그 증권주는 키움증권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네, 부동산 PF 리스크도 좀 준 그런 가장 좀 제한적인 종목이라는 점도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데일리 스피 오후장 관심 전략으로 제시했던 그 공략주 상승률도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4월 18일 지신 YC가 142% 상승, 5월 10일 실리콘2가 106% 이상 상승, 4월 10일 LS 에코에너지가 138% 약 상승했습니다. 4월 17일 토니모리는 12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닝에서 잡히고 있는 오후장 관심주 전략은 무엇일지 두 종목 좀 살펴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차트 포착에서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지금 나오는 종목 첫 번째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연속으로 들고 오는 이유가 뭐냐?
뭐냐. 이제는 바닥을 탈출하는 자리에서는 한두 번 들고 와서 저 사람이 매수 의견을 줬다라고 먼 훗날에 자랑하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확실한 입지를 차림하고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바닥이라는 것을 눈으로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에코프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갭상승이 나서 음봉은 납니다. 단 음봉이 나더라도 그 바디가 어느 정도의 바디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음봉의 이 매도의 강도와 매수의 강도를 좀 틀리고 있는데 이런 61선 저항을 봤습니다. 단 단봉으로 봤습니다. 과거에는 이 음봉이 났을 때 대부분이 바디 음봉을 내면서 이탈했었죠. 지금은 자, 이 61선에 가격 조정이 있지만은 지금 수렴으로 단봉으로 양선을 낸다는 것은 수렴을 잘하고 있고 소화를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21선 따라오는 자리에서 안착형 캔들의 단봉에 양음향 패턴만 나오게 되면 환상적인 이 골드 크로스가 내일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골드 크로스가 뭐냐? 5일선이 21선, 62선 뚫고 5일선 따라오면 21선, 62선 골드가 나오면서 부채꼴로 만들어지는 이동평균선이 뭐다? 황금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자리가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존의 주도주는 K푸드, 전력, 그리고 화장품인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물량들이 그대로 2차전지의 분위기가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아쉽다는 것은 2차전지 종목 중에서 강하게 점상, 상한가를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확 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미국에 테슬라가 급등하고 있고 전체적인 2차전지에 이제 투심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단봉은 자, 이 옥동자 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옥동자 캔들뿐만 아니라 저는 아군의 음봉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어제와 동일하게 자, 이 10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8만 8천 5백 원 2차 목표가는 10만 5천 원 도달하자마자 바로 점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12만 원 선까지 두고 3차, 4차, 5차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좀 쏠림 현상으로 매매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입니다. 자, 전고점의 매물을 먹고 있는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오늘 강한 이제 CXL 2.0 매물이 양산용 이 검사 장비에 이 풍풍이 떴죠. 그러자마자 아침 점핑 양봉이 났습니다. 단 양봉을 내서 나와서 다시 말해서 갭상승이 나고 재료가 소멸하게 되면 음봉 바디가 길어지면서 피뢰침이 나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음봉이지만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거래 대금이 사상 최대 2천만 주가 터진다는 것은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장 어떤 시장이냐 쏠림 시장입니다.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트레이딩 잘하시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도 매매를 모니터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오셈 잊지 마시고요. 종가에 살짝 잼만 치시고요. 내일 오전장에 개파락의 양봉에 캔들을 노리시면서 분할로 트레이딩 들어갈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목표가는 22,000원에 자, 손절가 13,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에코프로 네오셈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유튜브에서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오전장 오늘 재방송 꼭 보십시오. 참 재미있었습니다. 자, 연속 5일째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가 뽀로록 나타나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시장에 어떻게 아침에 대응을 하는지 조금 전에 보셨던 스핀 차트, 스핀 전강판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요. 초보뿐만 아니라 직장, 주부님들도 누구든지 들어오셔가지고요. 제 의견을 받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즐거운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중에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식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 스핀과 함께했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